아빠는 포기 안 되는 거 아니야?
춥죠? 네. 다행히 이 안은 따뜻한데요. 이게 또 추운 날에 또 올해 마지막 날 소중한 시간을 또 이 자리에 와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또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즐거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모르는 노래도 많을 거예요. 이 노래 알고 있으면 반가운 노래. 모르는 노래라도 또 신나는 노래도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노래는 좀 잘 아실 것 같아요. 신호등이라는 노래예요. 가정에 맞춰서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
있는데요.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한 곡은 또 여기 또 남녀노소 분들이 항상 관객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7080 노래도 한 곡 준비해 봤습니다. 네. 어쩌다 마주친 노래에서 들려드릴게요. 오늘 또 공연이 끝나고 새해 마지막 날인데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? 오늘 저녁 시간에 또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나요? 안 되고 뭐 하려고요? 네? 그 안 되고 뭐 하려고요? 아빠 그냥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 알려주시거든요? 졸린데? 내일은 또 늦잠 잘 거고 평소에 늦잠 못 자요? 아, 이거 방학이죠? 학생들도 방학했죠? 아직도 안 되세요? 오늘 지금 다음에 방학이라고요? 아이들이 뭐, 지금, 많이 급하나 봐요. 그쵸? 할 얘기가 많이 이제 제가 다 들어줄 수가 없고, 동시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. 내일 서울 가요? 서울 어디? 뭐 하러 가요? 청와대 가요, 청와대? 고등학교 가요. 청와대에서 뭐 공연한대요? 어쨌든 청와대도 가시고, 청와대 가는 언니도 있고, 다들 바쁘시네요, 그쵸? 네. 어쨌든 바쁜 건 바쁜 거고, 또 이 순간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12시까지 못 자요. 미리 좀 자세요. 다음 곡은 더 졸려요. 또 게다가 또 영어예요, 영어. 또 마지막 날에 또 분위기 있는 노래를 저희가 이렇게 밝은지 모르고 따뜻한 노래, 잔잔한 노래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. 데스페라도 이글스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.
자유롭게 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를 향해
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목표를 이루신 분은 축하드리고, 못 이루신 또 목표는 내년에 이루면 되니까요. 즐거운 마지막 날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, 붉은 동안, 코스가 끝나다고 이제자 이제 호흡해 그래서 내드리겠습니다.
맛있는 거 드시면 되고, 또 누군가 또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12시까지 또 버티려면 맛있는 저녁 식사와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내년 또한 23년이 벌써 아니에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이들 하루 일찍 먼저 전해드리시고요. 마지막으로 내년 한 해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고로고로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1월 둘째 주에는 재정비의 시간으로 한 주는 쉬어가고요. 1월 넷째 주에 표정부가 공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그 공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희 공연 안내 문자 보내드린 걸 보시면 만족도 조사라고 공연 만족도 조사 있거든요. 혹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만족도 조사도 네,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2022년 마지막 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